안녕하세요 여러분, English in Korean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우리 오늘 지금 촬영하고 있는 장소는 혹시 아세요? 서울 고궁 중에서 조금 덜 알려진 경희궁입니다. 비교적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조용하고 그러면서도 아름다워요. 특히 뒤쪽으로 올라가 보면 멋진 바위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여기서 촬영하면서 한국인한테 약간 어려울 수 있는 주제 다루려고 하는데요. 그게 뭐냐면 한국어로 이런 말 있잖아요. 금방, 방금, 그리고 이따가, 이따랑, 아까. 그런 네 가지 표현들은 영어로 옮길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그러면은 일단 위치 바꿔서 학습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들어왔습니다. 오늘 첫 번째 표현은 금방으로 할까요? 금방. 금방 들어왔으니까 적절한 표현이죠. 지금 활용할 수 있는 표현. 금방 들어왔습니다. 제일 흔히 쓰고 제일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표현은 just. I just got here. I just walked in the door.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. So I just entered the palace grounds. 지금 여기 안에 정원이나 마당 아니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 터에 들어왔습니다. Palace grounds이라고 합니다. I just entered the palace이라고 할 수 있고, 그리고 반면에 아까라는 말도 있잖아요. 이렇게 훨씬 전에, 몇 시간 전에 한국어로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. I got here a few hours ago. 이라고 할 수 있고, 몇 분 전에 들어왔습니다. 그러면은 I got here a few minutes ago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So 영어도 마찬가지예요. So a few minutes ago 또는 a few hours ago 이라고 할 수 있고, 그리고 반면에 I got here a little while ago, 그리고 little 빼고 그냥 말하면 I got here a while ago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처럼 like we've just learned 영어로 얘기할 때 just이라는 말 많이 쓰고, 그리고 조금 전에 아니면 몇 시간 전에 한국어로 말하듯이 a few hours ago, a few minutes ago, 그리고 정말 금방 그러면은 a few seconds ago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정확히 시간이나 뭐 minute, 초 이런 단위 쓰고 싶지 않고 그냥 애매하게 말하고 싶으시면은 a bit ago, a little bit ago, 그리고 a while ago, 조금 더 오래됐던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a while ago 많이 씁니다. 지금 복잡해지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요약 한번 해드릴게요. 그때 이렇게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여기 엄청 좋죠? 네,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주 와요. 영어로 시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옛날에 전이랑 후, 이제부터 맞게 말합시다 라는 방송에서 다루었듯이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When did you get here? 라는 질문 듣고 A few minutes earlier 아니면 A few minutes before 라고 많이 쓰는데 사실 그거 안 되는 이유는 before 먼저 라는 의미잖아요.
그래서 비교의 대상 없을 때 쓰시면 정말 어색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비교의 대상 없이 말하고 싶으면 그냥 ago. ago 언제나 안전하니까 그렇게 쓰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고, 그리고 반면에 몇 분 뒤 이 말할 때 a few minutes later 이나 a few minutes after 라고 하면은 비교의 대상 없이 말하면은 어색하니까 in 이라는 말 쓰시면 돼요. So in a few minutes, in a few hours, in a little while, in a while.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. So 우리 이미 그 과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필요한 표현 배웠으니까 지금 미래에 대해서 배울까요? 네,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우리 다 배웠잖아요. 네, 반면에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표현 비슷한 경우 많아요. 그래서 a few minutes ago, a few seconds ago 라고 말할 수 있듯이 반면에 in a few seconds, in a few minutes, in a few hours 한국어하고 똑같죠? 몇 초 뒤에, 몇 분 뒤에, 몇 시간 뒤에 그 의미입니다. 그리고 애매하게 말하고 싶으면 조금 있다가 이런 말 있잖아요. 그러면은 in a little bit, in a little while, 그리고 in a while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 So 친구에게 언제 떠날 거야? 물어보고 싶으면은 when are you going to leave? when are you gonna leave? 이라고 발음을 하겠죠. 편한 친구이면 when are you gonna leave? 그 대답은 in a few minutes. In a few seconds, 그리고 몇 시간 뒤, in a few hours, 그리고 애매하게 말하고 싶으면, to keep it vague, you could say, in a while, okay? 제일 긴 시간은 in a while, in a little while, 더 짧은 시간, in a little bit, 더 짧은 시간, 그리고 in a bit, 다 가능합니다.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in a 쓰셔야 돼요, in a, 그리고 A few minutes later 라고 말하면은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. 무엇보다 더 늦게? 계획한 것보다 더 늦게? 이렇게 비교할 때 쓰는 말이라 비교의 대상 없이 말하면은 조금 어색합니다. 그러면은 몇 분 전에 A few minutes ago 여기 멋진 바위 있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 지금 거기 가서 마무리할까요? 여기서 특히 영어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없는데 그냥 예뻐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. 여기 진짜 예쁘죠? 그리고 지금은 주말이니까 그래도 사람 몇 명 와 있는데 평일에 오시면은 사람 진짜 없어요. 아주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장소입니다.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위 앞에서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So 영어로 바위라는 것은 boulder이라고 합니다. 물론 그냥 big rock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수준 높은 말 쓰고 싶으면은 boulder이라고 하시면 되고, 그리고 우리 오늘 그 조금 전에 그렇게 배웠잖아요. A little bit ago, a little while ago, 그리고 a while ago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배웠고,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은 in a few minutes, in a little bit, in a while. 네, 여러분 오늘 재미있는 구경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, we'll see you next time. Thanks for stopping by. Bye bye.